입니다.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요. 그러시군요. 아무튼 엄마, 다음부터 이런 자리 만들지 말아요. 내가 졸랐어. 약속 잡아달라고.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. 우리 뭐 먹으러 갈까? 여기 호텔 한 정식 먹을래? 오곡밥 좋더라고. 나 오곡밥 안 먹어. 파 때문에. 파? 왜?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었나? 기억이 안 나는데. 나 이런 자리 부담된다고 했잖아. 그것도 기억 안 나? 뭐가? 너 이혼했고 우리 둘 다 공식적인 싱글이잖아. 오빠랑 집안끼리 아는 사이지 이런 시간 아니라는 거지. 나 지금도 젊은 여자들 많이 붙어. 근데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멘탈이 통하는 사람이랑 함께 늙고 싶더라. 있지, 아직은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진지하게 만나고 싶지가 않거든. 같이 즐기면서 살자. 나 애들 다 외국 보냈어. 너도 딸이 아마 둘이라 그랬지? 애들 다 외국 보내. 우리 딸들 다니는 스위스 기숙학교 소개시켜줄게. 나 우리 큰딸 작은딸 걔네들한테 잘해주진 못해도 그냥 내 옆에 두고 싶어. 해외여행 다니고 계절마다 나오는 명품백 사고 그게 여자들 잘 사는 거야. 네, 그래서 얘긴데 왜 에스테틱 사업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왜? 나 이제 자리 다 잡았어.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. 그게 왜? 야, 거기 연매치라고 해봐야 한 다섯 장 나오나? 집에서 편하게 살아. 물론 나랑 결혼을 해서. 저기 나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. 그래서요? 석한 씨 듣고 있어요? 죄송합니다. 근데요, 아무래도 이렇게 나이 먹어서 좀 사람을 소개받는다는 게. 석한 선배. 응? 역시 시내는 대단해. 예나 지금이나 에스테틱 같은 사업도 다. 뭐가? 아, 근데 여기 오니까 진짜 옛날 생각난다. 나도 다 생각나. 미팅 때부터 지금까지 다. 그래요? 그럼 다 기억나. 아, 그때 클리플리 차드 음악 좋아한다 그랬어. 그랬나? 그리고 번데기도 잘 먹었고. 번데기. 그리고 팥은 못 먹는다 그랬어. 알레르기 때문에. 아니, 내가 그랬어요? 그럼. 아니, 근데 그 얘기를 다 기억해요? 그럼 다 기억하지. 그때 우린 이 자리에서 별자리를 봤어. 안드로메다 자리. 아, 그리고 그때 데모 때도 둘이 나란히 앉아서 별자리 얘기를 했지. 신의 별자리는 양자리. 그리고 초등학교 때 별명은 쌈따. 어머, 선배. 진짜 별걸 다 기억한다. 그래서 내가 시내를 구하려고 리아탑을 막 밀었잖아. 기억나지? 기억나. 마치 돈키호테처럼. 아, 내가 했던 마지막 말도 기억나? 리어클 막 밀기 전에 한 말. 뭐라 그랬더라? 뭐 기억 안 나면 알 수 없어. 저 떡 사세요. 만개떡이 참 맛있어요. 괜찮아요. 아, 주세요. 얼마죠? 한 봉지에 5,000원이에요. 아, 세 봉지만 주세요. 아, 우리 애들이 만개떡을 참 좋아해. 아, 아니다. 다섯 봉지 주세요. 아,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. 아, 이거는 우리 애들 거? 그리고 이거는. 이거, 뭐? 신의 애들 거. 딸이 두 명 있다며. 선배. 애들이 세상에서 최고지.
진짜 고문.